저번 시간에 나왔던 S13을 기억하시나요? 이 S13과 플랫폼을 공유했던 차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코드명까지 RPS13. 그러나 생긴 건 많이 다른 이 차, 바로 닛산의 180SX입니다. 이 녀석은 유럽과 북미에 수출을 하기도 해서 실비아의 수출용 차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1세대 180SX는 실비아 5세대 S13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세대의 180SX는 실비아의 4세대의 팝업라이트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였지만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후 S13이 후기에 CA 엔진에서 SR 엔진으로 갈아타면서 1800cc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180SX를 200SX로 바꾸기에는 좀 멋이게 했는지 엔진은 SR20 엔진을 달아놓고 이름은 계속해서 180SX를 사용하였었죠. 수출용 버전은 2400cc의 KA 엔진까지 나왔기에 240SX 차량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180SX 같은 경우 팝업라이트를 사용했었는데 프론트를 말아먹었을 때 그 비용 부담이 너무 컸었고 순정 부품보다는 S13의 프론트를 이식하는 게 좀 더 저렴했었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타자 1998년 닛산에서는 이 차량의 상표를 실AT라고 등록하였고 동시에 500대 한정으로 주문 판매를 했었습니다. 실AT와는 정반대로 S13의 180SX 프론트를 이식하는 원비아라는 바리에이션도 있었으나 사고율이 높았던 S13의 팝업라이트를 달기에는 실용성이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형 240SX는 규제 때문에 모두 180SX의 프론트를 사용한지라 내수용 실비아를 재현하기 위해 S13, S14, S151 프론트나 리어를 짬뽕시킨 키메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엣지에서 만나볼 차량은 5세대 S13을 기반으로 한 240SX와 6세대 S14를 기반으로 한 200SX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0SX는 2400cc KA 엔진을 탑재하였고 200SX는 2000cc KA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S13과 S14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공유했었기에 240과 200 또한 같은 엔진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S14는 좀 더 차 크기가 커졌죠. 먼저 240SX의 외관 모습입니다. 제가 팝업라이트를 좋아해서 그런지 S13보다는 더 정이 가는 디자인이네요. 뒷모습을 보시고 뭔가 떠오르는 차량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모두 저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스포티지, 그랜저, 스팅어 등등 말이죠. 그야말로 미래를 앞서 나간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00SX의 외관 모습입니다. 확실히 S14 기반이다 보니 못생겼습니다. 뒷면은 240SX와 비슷하지만 좀 더 못생겼고 그냥 S14를 보는 느낌입니다. 북미에서 또한 당시 인기가 미적지근했었죠. 200SX, 240SX 또한 튜닝은 기본인 차량들이라 드레스업을 시키면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먼저 240SX는 B급 차량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OVR 355, 최고속력 379, 가속력 301, 니트로 385, 강도 230, 내구도 23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화에서 비평을 너무 한지라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죠. 같은 세대의 S13 KS와의 비교입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 2400cc 240SX는 B급, 2000cc KS는 A급. 물론 240이 터보 엔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차량의 느낌만큼은 비슷합니다. 다음은 A급에 포진되어 있는 200SX입니다. OVR 524, 최고속력 515, 가속력 517, 니트로 541, 강도 350, 내구도 361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S13 KS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밀릴만 합니다. 200SX는 논터보일 테니까요. 이것만큼은 참고가 된 듯 하네요. 저도 대본을 짜면서 이게 무슨 개족보인가 하였는데요. 한번 연식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차량 추천 때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라네보 시리즈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FD와 더불어 영화 애니에서 빠지지 않는 녀석이기도 하죠.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